매운 과자 챌린지입니다.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매운 과자 먹기 이른바 원칩 챌린지라고 유행하고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. 파키칩스라고 하는 이 매운 과자를 한 조각 먹은 뒤에 버티는 건데요.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.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 국내 유튜버나 틱톡커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. 뭐 한국 사람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맵부심 있는 분들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과자 맵기가 무려 청양고추의 220배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. 도전 쉽지 않겠죠? 세계에서 가장 매운 것으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. 상상 이상으로 맵기 때문에 이 과자 봉지에는 어른들만 먹어야 한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.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 원칩 챌린지를 하던 10대 소년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당시 이 소년은 과자를 먹은 뒤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는데요. 이번 사고 이후 미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 원칩 챌린지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누리꾼들은 챌린지 영상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, 사람 잡는 원칩 챌린지 멈춰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